I know na yung parents niya magkahiwalay, separate. So, medyo si Ryan medyo malungkot, no? He's sad because of syempre nangyari sa parents niya, and mag-isa siya rito sa Pilipinas. So, ang gusto ko sa kanya is maging successful siya at maging masaya siya sa buhay. But kaming mga kaibigan niya na parang family na rin, eh talagang ini-embrace namin siya, niyayakap namin siya bilang kapamilya, bilang kaibigan, kasi napakabait siyang bata eh. Hello. Bye, good job. Bye.혼자 있었으면 외롭게 맞았을 새해. 시끌벅적하게 잘 놀고 돌아섰는데 어쩐지 라이언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보면 참 진짜 못 받았죠. 저 혼자 이 필리핀에 와갖고 가끔씩 외롭고 이럴 때는 또 표정이 저렇게 또 자기 가족들 많으니까 한 번씩 불러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가끔씩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삐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게 내가 왜 혼자 가끔씩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도 많죠.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삐삐에서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한데 엄마가 보고 싶을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보는 게 이게 또 맞나 싶기도 하고.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둘이 살다 필리핀으로 유학 온 게 14살.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되었지만 이국 땅에 홀로 떨어져 외로워하던 14살 소녀는 지금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기야 양쪽이 다 기야. 이거 하나만. 속모르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유학도 보낸 거라 말하지만 속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단칸방도 구하지 못해서 철거를 앞둔 집에 머물고 가스가 끊긴 채로 겨울을 나기도 했죠.